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이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계시도 주고 지식도 주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한다 이거죠. 바울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자, 계속합니다.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금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는 외국인, 잘 못 알아듣는다.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이 뭘 더 말했어요? 방언을 더 많이 기도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를 7시간 8시간 거예요. 방언. 그런 사람들은 저도 앞으로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성경 읽다가 블랙이 한다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냐, 나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 공부 잘해서 장학생으로 다니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두 개나 나왔는데 그래서 장학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요즘에 목사들 제2 직업으로 돈 벌러 다닌다는데 나는 성령의 은사 받았어. 나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 성령의 은사 받아 나 목회하느라. 이 생각, 딱 이게 맞아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다. 주신다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려면 구하라고 그렇겠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랄 거야.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지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같이요. 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안내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본연의 일을 감당치 못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있사오니 성경의 본연에 알게 해주신 이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사모함 있게 하시고 능력받아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 능력받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방언 통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고 합니다. 방언 1970년도까지만 해도 방언이 이 나라에서는 장로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1980년대도 그랬다고요. 1980년대 후반에 넘어오면서 약간 틀리기 시작했고 90년대부터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방언 못하게 하는 장로가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장능하진 않아요. 그냥 있다는 거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지 장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순복음교회는 장려를 했어요. 거기서는 어쩌면은 그 방언 말함이라는 것은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개척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1900년이 딱 될 때 미국의 캔자스주의 토피카라는 마을에 있었던 베델 성경학교를 운영하던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방언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알아냈어. 그 공부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성경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 찾아봤더니 동일하게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이 맞냐? 우리가 그동안 없다고 경험도 안 해봤고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부터 1900년까지 250년 동안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야, 근데 조금씩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 예수교부터 비롯다 해서 존 칼빈은 방언을 못하겠습니다.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탄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누가요? 칼빈이. 그러니까 칼빈이 지옥같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귀신이 지금 날립니까? 자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도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칼빈은 그렇지 못했어요. 조나단 에드나 피트필드나 심지어 무디 목사님도 방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 1900년 후에 사람이거든요. 집회를 하게 되면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못했지만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학생이 여학생이 하나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야 우리가 지금은 안 들어봤고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일이 수천 년 동안 생각 중세 시대도 없었으니까 중세 시대 천 년 동안도 없었고 중세 이후에 종교 개혁이 250년 동안 없었으니까 초대교회 있었는데 어거스틴도 방언은 이런 거는 끝났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거스틴. 그래 어거스틴도 지옥이 가 있어요. 영웅 얘기했거든요. 어거스틴이 몇 년 사람입니까? 300년대 후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방은 좀 있었는데 어거스틴 요 양반이 들어와서 교회 문을 흐르게 하고 이게 잘못된 이방 종교를 가져다 들어와서 섞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방의 역사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간간이 나타났습니다.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고 집회 가운데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에서 남겨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1900년에 대해서 그렇게 캔자스주에서 시작되고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사골이라는 데서 또 흑인 무어 목사님에 의해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작이 되어서 이것을 오순절 운동이라, 왜?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 했고 이 오순절 운동이 한국에서는 순복음교회죠.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처음부터 그냥 거기는 무조건 방언해야 돼. 방언 못하면 교회를 못 다녀요, 거기는.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면 무조건 어디 기도에, 자우지가 저기 오산이 기도를 데려가서 그냥 막 죽이네, 그냥 막 따로 핏다고 해, 그냥. 빨리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뿌리를 뽑더라도 방언을 하게 됐다고요, 거기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뿌리를 뽑을 때까지, 방언할 때까지. 네? 그렇게 했다고, 거기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 거기는 영적 비밀을 다 알지 못하니까. 추도예배 우상숭 추도예배 장례예배 들어서 취업 나가잖아요. 우상숭 나가. 그쵸?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다 아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리 해도 해가 안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예언을 했다가는 잘못되거든요. 이건 잘못돼. 예언을 했다가 마귀가 귀신이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그 말로 또 귀신이 싹 보여준 걸 그 말 그거를 보여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순전히 잘못된 대로 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방언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가끔 가다가 귀신이 살았다고 해서 방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제대로 경건한 그리고 말씀 위에 쓴 주의 종이 함께 기도할 때는 악한 영 일절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절대 뜻하지 못해. 그때 성령이 더 역사하는. 그러니까 저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방언하면은 아 나 이러다가 미치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말을 하니까 야 이러다 정신이 돌아버린다 하니까 아니요 정신이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의 영의 가짜가 아니에요. 오리무중이 아니라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방언은 뭐냐. 자 우선 정리해봅시다. 자 우선 읽겠습니다. 14절 방언이 뭐냐. 다시 한번 간단히 적혀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어버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해. 내 혼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누구 참에 예쁜데 내 신부감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내 마음은 기도하는데 내 영은 야! 세상 거 너무 그 쾌락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일을 추구하라. 이렇게 영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해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다시 2절 넘어가죠. 14장 2절.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크게 일반적인 기도하고 방언 기도가 있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영이 충만할 만. 내 영이 충만해야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하면은 이거 아무리 세상 지식 따들어봤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여기서 설교한다고 성경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하는 공부는 이게 아닌 거예요. 영으로 해. 할렐루야. 이 영이 강건하고 영이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유나. 장점이나 단점이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답답해. 네? 내 기도하는 사람은 답답해.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 뭐 내 영이 기도를 했긴 했다는데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나는 답답해. 하나님은 답답해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 방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언 통역하고 방언 통역의 비밀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한국말로 얘기하실래요? 중국말로 얘기하실래요? 여기 앉으신 분. 우리는 항상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천국에 가면 한국말로 얘기하실래요? 조금 띵. 띵과 그걸로 하실래요? 천국의 말 따로 있겠죠. 천국의 말 따로
지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어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라서 방언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도 똑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얘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니까. 천국에 가면 예, 그때 한국말로 하겠어요? 중국말로 하겠어요? 그때는 예, 잠잘 때 꼬집어 말아. 잠잘 때 꼬집어 볼 때 중국말로 하면은 중국말로 하는 것이고 잠잘 때 꼬집어 볼 때 한국말로 나오면 한국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조금 예매해서 내가 답을 못 해줘. 우리는 천국에 무슨 말로 얘기한다고요? 한국말로 얘기를 해.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 언어로 다 들어요. 아시겠죠? 이, 미국에서 구원받아서 올라온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참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번역을 할 필요 없어.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 알아들어 자기 말로.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내가 들을 때는 다시 한국말로 들려. 이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이고 방언 통역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언어가 다 알아들어 버립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할 때도 아람어를 말하는 나는 아람어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는 걱정 허들들 마세요. 한국말로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똑같은 게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요 딱 들으면은요 두 종류. 하나는 한국말로 들려버려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언하면은 방언이 저 사람은 방언을 랄랄랄랄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말로 들려요. 내 귀가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방언을 쭉쭉쭉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들리진 않으나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알아서 바로 나와버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설명은 안 되는데 저우드가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게 무엇인지를 딱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지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도 다 나와버리고 미래도 다 나와버려요. 이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통역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방언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이것을 무슨 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어.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요. 뿐만 아니라 장점은 귀신들도 못 알아듣는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장점이라. 뭐가 못 알아들어요? 귀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방언기들, 방언기도 안 해보세요. 귀신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방언기들 해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방언기들 더더욱 안 하면 지식의 영으로 조금만 해보면 교만해도 나중에 아 나는 성경 이렇게 많이 아는데 방언 끝까지야. 나는 성경 말씀은 최고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이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장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듭니다. 그러나 나는 다 알아들 수 없다. 이게 단점도 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런다. 그렇지만 이 방언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은 내 영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영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의 내용은 방언 기도에 대한 단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좀 이따 제가 들려드릴게요.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을 직접 드릴 테니까 이분은 45년 동안 방언 통역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방언 통역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믿을 만하다는 것이 방언 통역마다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내가 다 물어봤어요. 대답하시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 거의 똑같아요. 와 어떻게 그 양반이 제가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제 목회를 은퇴해가지고 74살 돼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모든 걸 내려놔서 자기는 45년 동안 방언 통역에서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무슨 그리고 지금 뭐가 잘못 칼빈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몇 마디 얘기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양반이 그걸 다 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제가 젊나요? 젊다면 젊고 중년이라면 중년이고 한다고.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줄을 잘 섰네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줄을 잘 섰대. 누구한테 지도를 잘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줄 잘 섰습니다. 제가 예수님 줄 잘 섰다고. 그러면서 45년 동안 방언했던 걸 방언하는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 통역은 딱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영의 기도는 내 정욕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전혀 내 이기적 욕심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내 속을 아래긴 안 했는데
내 손을 안 했는데 내 정욕을 욕심을 채기한 기도가 없었거든. 통역을 해보고 내 영이 기도하기 기도하는 이게 내 영이 기도. 두 번째로 뭐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하시는데 방언 통역은 무엇과 같은 기능이 있다? 예언과 같은 기능이 있다. 자, 5절 5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느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냐면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통역하면 뭘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예언하는 효과가 있는 예언은 무슨 효과가 있죠? 3절이에요.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가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방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책망,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누구야? 성령께서 그러니까 방언 통역한 사람은 그 느낌으로 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말하는 것은 나와요. 아시겠죠? 방언 통역도 예언과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꿰차지 못하는 사람의 방언 통역하면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너무 방언 통역을 일찍 구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자기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수십 년을 거쳐서 자기가 방언 통역하면은 이건 아닌데 자기가 배운 교리나 이것은 이건 아닌데 왜 방언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했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칼빈주의 틀렸다 이것도 다 그래서 어느 날 방언 통역하는 데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칼빈주의 틀렸다 그랬더니 설교하다 강대상에서 목사 잡고 쫓겨나갔대요. 왜? 장로가 우리 가서 붕괴라고 했더니 칼빈주의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영원한 구원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칼빈주의 틀렸다고 안 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지금 그 사람에게 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와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말하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하 위로하는 것이고 나중에 뒤에 책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듯이 책망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이렇게 나가요. 세 번째는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자, 지금 방언 통역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렇게 방언 통역이 하는구나.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방언 통역을 해야 되고 제가 조만간에 주님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실 것 같아요. 사인이 왔어요. 저에게 그걸 준다 주신다 했거든요. 어마어마 큰 걸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언 여러분 하시게 되면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빨리 방언하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빨리 방언하셔야 그래야 내 영이 뭘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진짜 내가 추구할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돼. 내 육체 욕심에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영이 원하는 욕심을 내가 채워드려야 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지 봉사가 잘 돼야 되니까. 잠깐 방언 통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마음고 내 마음속에서 더 크게서요. 감사의 찬양이 내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연락드는 찬양이 있게 하라. 또 재능도 주셨고 이미 지혜도 주셨느니라 너희의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풍성히 일할 수 있으며 내가 축복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느니라. 아들아 내 초점을 여호와의 뜻에 맞추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내 움직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다. 스톱! 잠깐 스톱하세요. 지금 요
배경을 제가 얘기하고 얘기를 드려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모님이 방언 통역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 받을 사람을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 방언 하게 하면 이렇게 나와서 방언을 통역하면 방언을 뭐라고 지금 여기 마이크를 안 잡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듣고 하시는 통역하시는 분만 이렇게 되니까 큰 소리가 나오지, 여기에 지금 방언 통역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을 듣고 사모님을 통역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통역을 합니까? 그때 처음에는 한국말을 들이더랍니다. 방언한 사람이 분명히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들이더래요. 그래서 즉 그 말씀을 딱 하면 스톱해놓고 다시 얘기 들려주고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어쩔 때 자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말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아주 죄를 책망해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장로가 간음을 했다는 것이 나와버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를.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이렇게 통역해서는 문제가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줬대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즉독치게 어떻게 되면 쉽게 말해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뜻이 자기에게 싹 들어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통역 하듯이 말은 여기서 방언을 계속하면서 방언하고 있는데 내가 방언 통역을 하는 거 아시겠죠? 전체적인 뜻이 들어와서 계속 방언 통해 나가는 거 아시겠죠? 나오는데 방금 같은 뭐예요? 아들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좀.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예언적으로 나온 것이 80에서 90%. 자, 들어보세요. 또 계속 나갑니다. 내가 나를 높였으니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에 너의 손을 잡는 사람 복된 자가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 행하라고 다른 사람들 너보다 낮게 여기도록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돕는 자가 되어지도록 사랑을 베풀도록 하라. 남의 사람만을 입고자 원하는 딸이 되지 말고 내게 있는 사랑을 베풀고자 원할 때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두루두루 축복하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너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도록 하라. 꾸밈이 없는 내 삶이 되어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아버지의 사랑 비추려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어질 것이고 내 하나님의 집에서도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딸로 주님의 은혜로 살피실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해보면 방언을 통역해보면 방언을 하는 예를 들어서 한 1분 동안 방언을 했는데 1분 동안 통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분 했는데 3분, 5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는 기도와 말이 하는 기도는 분량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기도는 우리 말로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엄청나게 많은 방언을 했는데 실제로 통역하면 몇 구절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영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통역해 보면 청년들의 욕망은 한사껏 잠에 있어요. 자, 청년 다음 거 한번 들어봅니다. 다음 거 청년에게 통역해 보면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기도를 했고 성령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방금 그런 경우고요. 형제 걸 들어봐야 되는데 자매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삶 전체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아버지께서 모든 삶 속에서 기뻐하시고 또한 나들에 나가는 길들을 아버지가 준비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한 거죠. 한 사람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호랑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할 아들아의 마음 속에 어찌 그리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한 생각 때문에 그 약함과 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이용하지 않도록 내 삶을 조심하도록 하라. 삶과 사람들을 내가 곁에서 사귈 때에 지혜롭게 선택하여 사귀는 것들이 앞으로 아들에게 유익함이 되어질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손해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실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방언 통역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방언을 통역해 보면은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한 개도 없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개인적인 욕망이 들어가는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방언 통역해 보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 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방언 통역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통역을 통하여 내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또 하나 성령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예언적 기능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만 한다고 하면은 예언한다고 하면 귀신이 들리는 것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예언하는 사람 보면은 평신도 수두룩했어요. 목사가 예언하는 사람 봤어요? 전 평신도들이 합니다. 그러니 거의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깨뜨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하는 줄 모르는데 귀신이 손을 주는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얘기해버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에 의해서 통역이 필요한데 요즘에 그런 통역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을 시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늘 선물을 안겨주시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방언 통역은 신비하는 사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해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알아서 통역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것을 좀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받게 되면 통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 내 영의 기도가 이거고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지금 바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언 통역은 언제 나타나느냐? 방언 통역은 바울이 지금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다 그랬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요? 준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주려고 안 주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기도하라는 것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 방언 통역하고 비슷한데 예언은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듣는 사람이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여기 기뻐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 하나님 뜻이 있는구나 알아서 매우 교회에 덕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때는 책망을 들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을 오늘도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따라간다. 그래서 이 예언 쪽은 사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방언 통역은 방언을 충분히 하고 말씀을 정확히 깨뜨리는 사람이 방언 통역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금방 하나님 뜻을 알고 잘못 가다도 돌이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
방언 통역은 언제 나타났었느냐? 방언 통역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언제? 단 한 번.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이되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성령 세례로 확 그들을 사로잡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진짜 오셔서 갔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오셔서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흔적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은 영어로 헬라어로 헤테로스 글로사 언어더 텅그예요. 다른 말들로 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방언을 했는데 똑같이 한국 영어로 방언한 게 아니고 여기 15개 국이 나뉘는데 15개 언어로 얘기한 게 다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가지 언어로 아람으로 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말로 했는데 이 말은 아까 글로사라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데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 알아듣는 데가 없어요. 이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 개통에 전부가 다 99%가 뭐라고 했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단 한 번 외국어 방언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되게 강력하게 하죠.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글로사를 말한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누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했다. 오순절에서 교리를 그랬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말과 사도들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처음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돼요.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왔던 게 진짜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만나 까까까하고 뒤로 넘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고 지금 전부 까까까거리고 뒤로 넘어가고 뭐 이불 덮어놓고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카이노스 직접으로 새로운 그 다음에 방언 글로사 알지 못하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방언 글로사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직접으로 그냥 영어했다가 중국했다가 독일했다 이런 것이 직접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영어했다, 독일했다, 이렇게 다 알아보했다, 한라했다는 사람이 직접으로 다른 새로운 알지 못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영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세상 가서 복음을 증하려면 이런 표적을 너희들이 받을 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방언을 만든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글로사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외국어, 외국어는 디알렉토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틀려요. 그 외국어 언어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영어했다 독일했다 이건 디알렉토예요. 글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해도 디알렉토가 아니라 뭐예요? 글로사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 방언 통역에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이 되도록 그 순간에 역사해서 듣는 15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엘람 사람 엘람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자기 언어로 똑바로 엘람어로 듣는 거예요. 메대 언어로 듣는 거예요.
비도니아의 언어로 듣고 이렇게 다 듣는 거예요. 구레네 언어로 듣고 로마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 15개 국에서 온 사람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그 뒤에 거기 나옵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겠느냐. 그러니까 방언, 이 방언 통역은 듣는 은사가 있어야 돼. 듣는 은사가. 아시겠죠? 깨달아진 은사도 있지만 듣는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사모님이 방언 통역할 때 처음에 뭐예요? 한국말로 들려버린다.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다 방언 틀려요. 한 사람마다 다 언어가 틀리는데 그 방언할 때 자기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방언 통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외국어를 방언하지 아니하고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방언을 했다고 보여지느냐? 증거가 있, 증거가. 듣는 사람이 첫째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 증거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 뒤에 봐봐요. 11절 그레인의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 국민의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각의 글로사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뭐 똑같이 15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마가다라방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방언하는 걸 듣는 사람 두 종류가 한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방언 통역이 이 사람은 하나님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자우지가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그 언어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만 살라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런 내용이겠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 가짜인 줄 알았대. 나사렛 이다인데 그게 아니래. 들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술 취한 듯한 소리밖에 못 들은 거. 어떤 사람은 듣는 똑같은 알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한 듯이 하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외국어로 들었다면 둘 다 다 들어야지. 아시겠죠? 외국어로 방언을 마가다락방에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면 술 쟀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언어니까 깜짝 놀라야 돼. 그리고 다 전부 반응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두 개 반응하는데 하나 더 자기 언어로 들어서 회개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돼. 한 사람은 이미 천불라 이거 들었지. 아침부터 10시부터 이제 정신 나가구나.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었을 말 하니까 미쳤다고 이 집을 세수에 취했다고 했지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의 통역은 듣는 은사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만 외국어 방언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알아들었을 방언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동안 이게 오순절 교단에서 나온 교리인데 이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예수 말씀처럼 이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방언 말하는데 자 그래서요 지금의 방언 이 설교를 했던 사람이요 자기는 알지 못한 무슨 언어를 했대. 그런데 저기에서 듣는 사람이 이것은 우리 마을의 언어인데 들은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바꿔서 듣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외국어로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언 통역입니다. 전부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언어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여기서 잠깐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방언 통역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 일어난다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죠.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저희에게도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기도 계속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세지 말에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이시겠어요? 제가 빈말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방언 충분히 하세요. 방언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합니다. 방언 통역보다는 가끔가다 통역을 받으셔가지고 내용이 이런 기도를 하구나 라고 나가게 되면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사 방언 통역사는 조금 주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느낌은 그렇습니다. 평신도로 해가지고는 이게 늘 잘못될 수 있어요. 방언 통역은. 근데 방언은 평신도가 더 주의적이야. 아무 상관없어. 매우 이렇게 할렐루야. 통역만 안 돼서 좀 답답할 뿐이지. 하늘에서 좋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 마음을 침범.
희망에서 바로 잡아주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것처럼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아무리 많이도 지장 없다. 그리고 절대 정신이 까닭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건 아니다. 전부 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유익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할 수는 없고 버릴 것이 하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방언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근데 방언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방언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미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다 내가 볼 때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방언만 못할 뿐이다. 왜? 방언을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이 약간 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달아낸 순간 딱 아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냐? 특별히 주의 종이 강력하게 말해. 옛날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아니 청소하면은 사람 불러다가 내가 기도를 시켰다니까. 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아 지금 내가 한다 이거 지금 한다. 그 마음에 확실히 이와라 이와라.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반이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여우셨어요. 좀 여우셨어요. 지난 주간에 여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사모하시고 오늘도 받을 사람 받으시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방언과 방언 통역연사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 풍성하게 원합니다. 교회 와서 세상 지식 배우고 뭐 잘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에 주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